벌써 한 개 너무 늦추겠는데? 다시. 와, 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1cm, 1cm를 다 느껴봐요. 1cm, 1cm. 아. 우리 동작 1cm를. 아, 1cm, 1cm 다 느껴라. 여기서 이 잡을 때 조금씩 안으로. 여기서 들어. 다시. 들고. 스톱. 여기서 내릴 때 내린다 생각하지 말고 팔을 편다고 생각해.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날리거든. 네.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여기 딱 시작점부터 이쪽에 걸고 들어. 시작. 그렇지. 내리고 팔 힘으로. 힘 빼고. 힘 빼고. 들지 말고 접어야 돼. 네. 자, 들지 말고 접어야 돼. 한국 전. 접고 펴고. 접고 펴고. 힘 빼고. 가슴 너무 내밀지 말고 세. 네. 오케이. 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할 때 자꾸 이걸 든다 생각하니까. 맞아요. 팔꿈치가 막.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팔을 그냥 여기서 펴야 돼. 펴고 여기서 접고. 아, 든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들리는 거고. 접고 내릴 때도 이게 내린다 생각하면 이렇게 내려가거든. 아, 펴야 돼, 그냥 이렇게 그대로. 아, 그냥 여기를 접고 피고. 네, 네. 접고 피고 이 차이네요. 이게 이제 경첩이 딱 여기 있으니까. 네. 이건 안 움직이고 이쪽만. 아, 야, 그러니까 내가 이 10kg를 못 드는구나 지금. 와, 그러니까 들 때도 보면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회전, 살짝 안으로 회전시키면서. 응. 펴고. 펴고.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응. 너무 많이 들지 말고. 그치? 살짝 뒤로 기대봐. 응. 여기서 앞으로 놓을 때 앞으로. 그치? 쏙. 여기서 놓을 때 밑으로 내리지 마. 일로 내려봐. 그렇지. 아, 팔꿈치 아래 돌려지면서 말아지면서. 그, 들 빼고. 오케이. 오, 끝난 것 같아요 이두. 아니,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이두 끝이에요. 아까 첫 구간에서 여기로 딱 시작을 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네, 여기서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게 근육 힘으로 가고 쭉 내리고. 여기서 안 끊겨야 돼, 계속. 아,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딱 뭔가 찝히는 느낌이 나면서 엄청. 네. 아파요. 그리고 많이도 못 들어요. 네. 지그시 속도 붙이지 말고 끝에 쥐어 짜봐요. 쥐어 짜요? 네, 위에서 쥐어 짜.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꽉 잡고. 그렇지, 그 쥐어 짠 거 잡고 가야 돼요. 잡고.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꽉 잡고. 어. 잡고 들고 잡아. 안 잡는데? 너무 팔이 이미 마찰이 온 것 같아요. 잡고. 오케이. 와. 근데 이게 밑에서. 네. 이게 지금 방금도 한 2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10개 안에 끝이 나야 돼요. 아, 그만큼 한 개의 질이도 좋아야 돼요. 지금 개수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많이 하는 게 좋지. 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나의 질을. 네, 한 개의 질을 높여서 개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딱 쥐어 짜고 있거든요. 그가 그대로 잡고 가지고. 네. 이게 참. 벌써 한 개 너무 늦추겠는데? 다시. 와, 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 1cm, 1cm를 다 느껴봐요. 1cm, 1cm. 아, 우리 동작 1cm를. 아, 1cm, 1cm 다 느껴라. 에이, 날렸다. 여기서 날리지 말고 지그시. 그렇지. 날리지 말고
자, 두 개만 더. 하나, 한 개 더. 오케이. 고! 야, 이게 안 날린다는 게 딱 보이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네. 3세트 10개가 진짜 힘들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게 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100세트도 하겠다. 진짜 정신력만 있으면 네. 네. 정신력으로 훈련하는 느낌이었는데 진짜 네. 이거는 진짜 근육 트레이닝 이미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네. 딱 거기만 네. 네. 그렇다고 너무 이것만 하면 안 좋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고립만 해버리면 네. 스트레스가 또 많이 약해져요. 내가 볼 때는 이거저거 섞어서 해주는 게 좋더라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그게 눈에 네. 보이나 보네요. 할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정성. 정성스럽게. 에, 또 밑에 날렸다. 지그시 근육 힘으로만? 아, 그렇지. 잡고. 잡고. 응. 와. 이제 여덟 개 있어요. 에이. 잡고. 그렇지. 지금 잘하고 있어. 밑에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돼. 또 계속 똑같이 힘을 줘봐요. 둘. 마지막. 예. 오케이. 쭈! 아.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되긴 되네요. 일단 이게 기본 바벨 컬이에요. 기본. 여기서 이제 뭐 넓게 잡는다든지 이지바로 잡는다든지 거기서 약간 좀 변형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냥 다 똑같아요. 이게 바벨을 잡고 하는 거랑 덤벨 잡고 하는 거랑 움직임은 다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도 안 날리고 이게 몸 치팅을 쓰더라도 안 날려야 돼. 밑에 잡고 있어요. 지금 안 날리는 것만 잘 잡아도 그렇죠. 엄청 몸이 바뀔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 뭐 몸이 엄청나게 바뀌죠. 근육의 데미지가 쌓여야 몸이 크잖아. 네. 쌓일 거면 자꾸 누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갔다가 끊겼다 갔다가 이까지 가야 몸이 크는데 여기서 자꾸 일하니까 칼로리만 졸라 쓰는 거야. 칼로리만 재활 운동처럼 뭔가 저 팔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러면 진짜 팔이 제일 빨리 좋아져요. 진짜 깨달음이 왔어요. 또 막상 혼자 하면 잘 안 될걸? 그럴 것 같아요. 사실 해머컬은 네. 이제 이거를 크게 막 난 사실 그냥 막 해요 해머컬을. 그냥 이게 옆으로 이렇게 해. 네. 난 다섯 개씩. 다섯 개? 네. 이건 좀 이두 운동이라기보다는 네. 이두 주변에 네. 그 상하 요골근하고 네. 전완근 위쪽에 네. 그쪽에 운동. 근데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이 해머컬을 하기 전에 네. 바벨컬을 먼저 선행한다든지. 나는 해머컬 항상 마지막에. 왜냐면 네. 해머컬 먼저 해버리면 네. 그 이두 주변 근육부터 다 지쳐가지고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해머컬 항상 제일 뒤에. 이두 운동은 가장 중요한 이두가 돼야 되니까 네. 해머컬은 마지막에. 자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그렇게 접는 데 집중해. 팔. 우리 프레스 하는 거 우리 프레스 할 때 이렇게 밀잖아요. 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밀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으로 할 때 무릎 살짝 일로 가서 너무 갔다 조금만 이쪽에 좀 더 안쪽으로 네 그렇지 오케이 이 확실히 이것도 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접는다라는 생각으로 접는 건데 이게 아까 바벨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 그 자리에서 네. 동작에 약간 리듬을 넣어가지고 맞아요. 몸에 힘 좀 빼고 네 다스 이두 그만 삼두 합시다. 나아졌습니다. 와 무게가 되게 소극적으로 해야 돼. 무게 올리는 거 진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막 무게 우리 보통 막 벤치프레스 할 때 20kg 쭉 키우잖아.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운동에서는 1kg에서 엄청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아 진짜 소극적으로. 한 개의 질을 다 올려놓고 한 개의 질을 다 올리고
모든 스킬이 들어간 다음에도 가벼우면서 무게를 올라가죠. 프레스 다운 같은 경우는 좀 무게를 좀 드는 편이고,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끝까지 쥐어 짜는 운동이거든요. 뭐야 이거? 뭐 하나 뽑아지는 소리 하는데? 이 안 받아가는 정도로 꺾어야 돼, 팔을. 스스로. 셀프 안 봐, 셀프 안 봐. 뭔가 딱 내리는 순간, 고통이 막 딱 짜라라라라라. 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완전 마비 온다니까. 완전 새로운 운동. 네, 완전 새로운 운동. 안 쓰던 방식에 이제 완전 삼두만 딱 하니까 아마 잘 될 거예요, 처음에는. 만약에 몸을 키울 거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